올해 유튜브 저는 미국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3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375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는 27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일 사망자 수잖아요. 1일 사망자 수는 830명이 나왔네요. 항상 이 통계치를 보면은 월요일은 항상 기존보다 좀 적게 집계가 되나 봐요. 항상 이렇게 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보통 때보다 좀 더 적게 나오더라고요. 적게 나와도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거의 14만 명 나왔고요. 사망자 수 거의 1000명 나왔죠. 380명. 굉장히 아직까지 높은 수치고요. 이번 주 중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얼마까지 오르는지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번 주가 땡스기빙이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러블, 여행을 많이 다니고 모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또는 사망자 수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27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신규 감염자 수 10만 명을 계속 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지고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퍼지면 퍼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의료 한계점에 왔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자의 입원 수가 9만 3천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역대 최다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신기록을 써내는데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면 늘수록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우리들이 잘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 수는 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입원자 수가 늘면 늘수록 ICU 유닛은 더 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ICU 유닛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사망자 수 또한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아마도 다음 달 12월 달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가장 최악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보건 전문가 플러스 파우치 국장 역시 아마 다음 달에는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고 뉴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모이고 트러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음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세니타이저 잘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모임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에서는 다음 달부터 이제 12월 달부터 학교를 리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데 학교는 어쨌든 다음 달부터 리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리오픈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뉴욕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3%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이하로 내려가면은 학교 오픈은 괜찮다고 학교 오픈해도 세이프하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욕은 다음 달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죠. 내일 모레부터는 학교가 리오픈이 됩니다. 네, 뉴욕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에서 대규모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대규모 파티가 열려가지고 경찰이 400여 명 정도 체포를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12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우치 국장은 미국 이렇게 급격하게 퍼지기 때문에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빨리 먼저 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파우치 국장은 미국 12월 달에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앞서서 먼저 빨리 제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미국 그리고 유럽에 신청을 오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급 사용 신청을 해가지고 미국에는 빠르면은 12월 21일부터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중증 환자들의 예방률이 100%라고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효과는 94.1%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가장 강점은 바로 배송, 배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죠. 파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을 섭씨 70도 아래, 마이너스 70도로 그렇게 유지를 해야지만 배송이 가능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배송하는데 좀 어렵고 차질이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그냥 냉장 유통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섭씨 마이너스도 아니고 20도 아래면은 된다고 해요. 냉동도 아니고 냉장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배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단점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파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보다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거의 두 배나 비쌉니다. 파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에 19불 50센트에 팔렸고요.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37불로 판매가 될 거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오는 크리스마스 전에 접종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우선 접종을 누구한테 하느냐, 그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우선 접종하는 그룹이 의료 종사자들부터 맞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 저번 주 추수감사절에 공항 이용객들이 전년에 비해서 40% 정도라고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트러블 많이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급격하게 퍼지고 있으니까 트러블 하지 말라, 모임하지 말라, 파우치 국장이 계속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모임하지 말라고. 역시 그것 때문에 추수감사절 모임을 캔슬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40% 정도의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해가지고 트러블 많이 해가지고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요번 추수감사절에 여행을 했거나 트러블을 했거나 추수감사절 모임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지 않게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잘 맡아가지고 자신이 이제 걸렸다는 걸 알면은 좀 더 조심을 하잖아요. 자가격리하고 빨리 검사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메리언 웹스터 영어 사전 있잖아요. 영어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 Word of the Year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도 올해의 단어는 팬데믹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팬데믹 단어가 솔직히 말해서 생소하잖아요. 많이 쓰여지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팬데믹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올랐다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전역을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많이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어저께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로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감염이 됐고요. 어저께 단 하루 캘리포니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5,000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오늘 11월 30일 월요일부터 LA는 Stay at Home 행정명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행정명령은 3주간 계속 지속이 되고요. 집 밖을 나오면은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모든 모임이 금지가 되고, 식당에서도 이제 야외에서 먹는 것도 이제 모두 금지가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에센셜 비즈니스나 그냥 비즈니스, 그런 것들은 이제 열 수는 있지만 리미트 캐파시티의 20%에서 30% 정도 그렇게 많이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낮춰야 된다고 하고요.
꼭 투고 뭐 그런 것만 된다고 하네요. 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계속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400명을 넘었다고 해요. 네, 이것 때문에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더 강화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많죠. 유럽 내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40만 명 돌파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좀 방심을 하다가 또 급격하게 퍼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이태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계속 강화를 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태리도 한동안 계속 굉장히 심각했었죠. 독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지원을 1000억 달러 이상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독일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내년 6월달까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지원금을 1000억 달러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영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락다운을 시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락다운을 시행을 한 뒤에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잡히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두 번째 락다운을 한 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번지는 게 30% 정도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는 것에는 락다운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방역을 못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락다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내비뒀다가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예, 스웨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느슨하게 하면서 집단 면역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예, 뉴스에 얼마 전에 계속 나왔고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플레이다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이제 세뇌당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한 것이고 에어본 공기 중에서도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그렇게 강조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정부 산하에서는 전혀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죠?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급격하게 퍼지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 책임이 굉장히 커요. 네, 터키도 코로나 바이러스 급격하게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계속 상승세라고 하고요. 어저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2만 9천 명 나왔대요. 거의 3만 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죠, 터키도. 그리고 일본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급격하게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2,000명을 넘어섰대요. 일본은 계속해서 평균 2,000명씩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한 어느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의 83%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면은 맞겠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미국과 굉장히 정반대죠. 이렇듯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물벌여놨습니다. 물벌여놨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와도 안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이유는 당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플레이다운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 한다고 막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초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패한 거예요. 올해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서 대처를 잘 했다면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올해 대선에서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인도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생산에 돌입을 한다고 하네요. 네, 북한의 김정은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먼저 맞았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북한은 국경 있잖아요. 국경이 중국밖에 없죠. 중국과 맞닿은 국경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없게 방역을 더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반려견과 이제 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발목을 살짝 삐어가지고 실금이 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발목에 깁스를 한 뒤에 이제 보조 신발을 당분간 신고 다녀야 한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재무장관으로 옐런을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히 지명을 한 거죠.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죠.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이후 23일 만에 드디어 이제 백악관으로부터 오늘부터 정보 브리핑을 받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은 인수인계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있네요. 이제 공식적으로 인수인계가 들어간 거죠. 빨리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냥 인정하고 잘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지금 더럽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 첫 번째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와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이것은 6개월이 지나도 이것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또한 자신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또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독일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는 그냥 뒤에서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빨리 만들어내라. 펀딩 하지도 않고, 펀딩은 독일의 베를린에서 펀딩이 나와가지고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신청을 한 위스콘신에서도 재검표를 이제 일일이 한 땀 한 땀 이제 손으로 직접 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겼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검표를 하건 말건 제대로 계속 나온 거죠. 바이든 대통령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제발 징징거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에 대한 소송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소송 또 기각을 또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할 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한테 온 표들은 다 합법적인 표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는 표들은 다 불법적인 표라고 그렇게 거짓된 주장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안 하려고 하는데 보여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징징대는 거 계속 보이니까 저도 굉장히 짜증납니다. 여러분도 짜증나시겠지만 굉장히 보기가 짜증납니다.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빠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댓글에 와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뉴스 할 때 좀 험한 말을 좀 하긴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좀 거슬리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험한 말 같은 거는 좀 자제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징징대니까 짜증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특히 한국 어차피 제 채널은 이제 한국 사람들만 보니까 한국 트럼프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제 댓글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막 남기는데 막 반말하면서 욕짓거리 하면서 막 하는데 굉장히 짜증나서 어저께 좀 저도 좀 막말을 했는데 그 막말은 그 댓글을 단 사람들한테 막말한 거니까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를 존중합니다. 존중을 하긴 하는데 그 막 트럼프
빠들 있잖아요. 트럼프 굉장히 막 심각하게 트럼프 막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트럼프가 아니면은 전 세계가 멸망한다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막말한 거예요.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계속 지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제 생각을 그냥 제 채널에 말을 하는 것 뿐이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를 한 이후에 소송에 들어갔잖아요. 그 소송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길 확률을 5% 정도밖에 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도 소송해도 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도 대강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솔직히 말해서 막 막말을 하고 싶은데 엄청나게 막말을 참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계속 징징거립니다. 징징거려요. 내가 이겼다고 징징거리면서 진 것은 진 것인데 대선 불복 계속하고 있고요. 정말 뉴스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선 이제 임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잖아요. 이제 한 달하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임기 막바지에 있어서 멕시코하고 미국의 국경 사이에 건설하고 있는 벽 있잖아요. 벽. 그 벽 건설을 지금 더욱더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 벽은 지어질 거라고 하네요.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벽을 넘고 오지를 않아요. 땅굴 파고 오지. 거의 다 땅굴 파고 옵니다. 벽 넘어오는 데도 있는데 그 미국 전역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 거기를 다 그렇게 높은 벽을 다 쌓는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 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그거 다 수주 받아서 한다고 해요. 완전히 비리 투성이죠, 트럼프 대통령. 네, 이란은 얼마 전에 이란의 핵 과학자가 이제 암살 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암살을 당했을 때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암살을 당했대요. 암살 당하는 굉장히 먼 곳에서 영화처럼 이렇게 저격을 당해서 기관총의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암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란은 이 암살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중동에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을 빨리 막 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위급하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저께 미국 캘리포니아 사우스 파사데나 그 동네에서 어느 한 미국 남성이 자신의 헤어진 여친한테 앙심을 품고 벽돌을 들고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쳐들어가가지고 마구 여자친구를 폭행을 했대요. 얼굴을 막 주먹으로 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의 폭행에 그 여자친구의 엄마랑 언니가 반격을 했는데요. 골프채를 막 휘두르면서 남자친구의 폭행을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남자친구는 칼에 찔렸다고 해요. 칼에 찔려서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정당방위라고 해가지고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저께 사우스 패세디나에서 이렇게 정신 나간 남친이 여자친구 폭행을 하다가 살해당하는 그런 자신이 살해를 당했죠.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라도나가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마라도나 사망한 사건 때문에 이제 주치의가 과실치사가 아닌가 하고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아르헨티나 경찰은 의료 기록들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과실치사가 아닌가 하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의사가 나와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라면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BTS는 2년 6개월 만에 빌보드 차트에 1위를 5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5번. 비틀즈 이후에 최단 기록이라고 하네요. 네, 한국의 BTS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북부에서 규모 5.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진에 대한 피해는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럼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뭐 1% 넘게도 계속 폭락을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뭐 대략 한 1% 정도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주식은 요번에 미국 그리고 유럽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요. 모더나의 주식이 폭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지금 오늘 15% 넘게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니콜라 주식은 오늘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한때는 뭐 28%까지 폭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한 달 전쯤에 뉴스가 올라왔었죠. GM에서 니콜라 주식을 취득을 하면서 니콜라와 손을 잡고 이제 트럭을 만들겠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12월 3일 전까지 정해야 하는데 오늘 발표를 했는데 GM에서 니콜라와 손을 잡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니콜라 주식 오늘 엄청나게 폭락을 했네요. 니콜라 회사는 사기 기업에 가깝다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니콜라 자체에 기술이 거의 없거든요. 니콜라는 수소 전지 트럭을 만들려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사기 행각이 걸려가지고 그 사기 행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트럭이 수소 연료 전지로 이제 잘 굴러간다고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테스트가 다 가짜였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굴린 거라고 해가지고 그 폭로한 뒤로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완전히 결정타를 맞았네요. GM에서 니콜라와 손절을 한다고 하니까 니콜라 주식 폭락을 했네요 오늘. 네, 그리고 애플은 이탈리아에서 이제 아이폰에 관해서 과대 광고를 한 이유로, 이 과대 광고는 이제 방수 기능을 굉장히 과장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과장 광고로 인해서 이제 벌금을 물게 생겼다고 합니다. 천만 달러 이상 벌금을 문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도체 대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대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폭락을 한 뒤에 19,000에서 16,00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폭락을 한 뒤에 또다시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할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19,000달러 넘었고요. 이제 곧 2만 달러 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항상 건강하셔야지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